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고 어떤 전략을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 집계를 보면요. 오늘도 역시 오래간만에 상당히 좀 변화를 가져왔죠.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은 보면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그죠? 코스피를 매수하고 개인들이 전부 팔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러는지 전부 팔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을 벌리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연일 지금 매수 가담하고 있는 것이 연기금입니다. 금융투자는 별로 사질 못하는데 연기금이 연일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개인 투자자는 전부 팔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일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를 보면, 예. 미국인 같은 경우에 연일 3일 3 계속해서 팔다가 오늘 1800억을 샀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 8949를 반복하지만 연일 사고 있는 그 기관도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 누구죠? 거래소에서 기관을 보면 금융 투자가 연일 팔았습니다. 이 많은 지금 보면 대충 얼마일까요? 대충 4, 7, 6천억, 7천억, 8천, 9천, 1조 거의 1조 1천억 정도를 계속 1조 이상을 계속 팔았는데요. 그것을 다 감당해낸 그 기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지수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팔은 모든 것을 다 연기금이 제가 연기금에 대해서 많이 그죠? 불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연일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얼마를 샀나요? 대충만 해도 벌써 5천억, 그죠? 5천,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아마 1조 한 몇 천억 정도, 한 1조 한 대충 그냥 어떤 그냥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면서 요즘에 주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지수가 올랐죠? 자, 보면 001을 보면 어떤 일을 벌리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며칠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양봉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역시 양봉이 다섯 개 하면서 지수를 빨리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벌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드린 게 뭐였었냐면 5G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더라고. 특히 이제 카메라 종목들이 그 5G와 관련되면서 동시에 5G 장비 주더라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종목들이 다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신고가 행진을 연일 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갤럭시 S10이 예, 그 다음에 듀얼 콤 카메라든지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플 카메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실적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정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고요. 또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시사하면서 종목이 이제 조금 미국장도 그렇고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해외를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이게 뭐 다우존스가 다우존스 강력하게 나갔고요. 나스닥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고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냐? 우리 이론도 전문가님 이럴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지금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 바닥에서 빠른 속도로 예,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가는 종목들은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 주도주를 잡지를 못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해서 손실을 끌어안고 또는 주도주로 이미 써먹은 바이오 종목을 잔뜩 끌어안아서 고점에서 50% 이상 손실 나서 끌고 있는 경우를 왕왕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계좌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이오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신라젠을 한번 보고요. 자, 신라젠은 대체적으로 보면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도 역시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또 신라젠, 네이처셀,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태고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고요. 또 제약주로는 지금 제약주가 이미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셀트리온을 들고 있다든지 그죠? 상당히 어려운 경우 뭐죠?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온 때가 거의 바이 제약 바이오가 3월 달에서 4월 달 빠른 것들은 12월 달부터 이미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서 또 간다고 잔뜩 매수해서 손실을 끌어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스마트폰 수혜주와 5G 장비주는 한 종목도 못 산 것을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또 미국은 어떤 일을 중국과의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퀄컴과 인텔사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1위 기업들이니까 이제 중국의 화웨이에다가 공급을 중지하려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입니다. 그러면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계 3위 기업도 이제 어떤 반독점법 위반 증거 확보 주장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마이크로하고 또 하나 델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위반 증거를 확보했다고 중국에서 압박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덴마크에서 또 덴마크 맞나요? 네덜란드군요. 네덜란드에서 또 다시 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스파이 혐의로 또 한번 중국이 또 문제가 돼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중국 회사에다가 기술을 넘겼다. 이런 문제가 또 터져 나왔고요. 중국은 이제 반독점법 위반 증거 확보하는 주장으로 이제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압박하면서 미국과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 신문이고 뭐고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엄청난 돈이 만약에 날아갈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중국 편을 들거나 미국 편을 들게 되면 양쪽에 아마 이럴 때가 바로 중립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편을 들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유탄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기업 문제고 정부에서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마존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웨이가 그렇게 중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지난번엔 뭐 현대자동차도 역시 발을 뺄라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전부 발을 뺄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중국에서 경고사격을 날렸죠. 못 가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멕시코와 그 관세를 갖다가 6월 10일부터 이제 5%씩 계속해서 10월 달까지 강력하게 적용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멕시코가 관세 합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멕시코에 기아차가 들어가 있죠. 현대차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작용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미중 미국 수출의 관세 합의가 끝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가능성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차차차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보면 현대차가 신고가를 했고요. 그죠? 한번 보시죠. 현대차가 신고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올라갔냐면 역시 SL,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평화전공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코리아 오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뭐 지금 여기 계속 연일 요청부터 사가지고 지금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백산도 역시 자동차의 그 내자를 만드는 기업이지요. 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역시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차 주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 전체적인 그래서 시장이 어떤 종목들이 대세상세. 그러면 지금 우리 새로운 회원도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냐 하면 지금 대형주장이 아니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만 몽창 샀습니다. 한번 볼까요? 001 보면요. 자, 지수가 이게 대형주지요. 그 다음에 003 중형주죠. 그죠? 004 소형주죠. 소형도 상당히 강하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지. 예, 이게 대형주죠. 100종목. 그 다음에 미들 종목 203 중형주 상당히 세죠. 그 다음에 204 소형주죠. 중소형 장세 상당히 강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만 잔뜩 들고 와서 자 삼성전자 종목들을 보면 자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손실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 손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저희는 뭐다 국기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물산. 자, 상당히 떨어졌죠. 이 대형주가 우량주라고 붙들고 있어서 지금 손실이 상당히 50몇 프로씩 손실 나서 들고 오고 있고요. 또, 제일제당. 예, 지금 음식료가 가지 못하는데 제일제당 사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죠? 단골 메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전력. 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우죠.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6,300억이라는 분기 실적이 적자를 달성함으로써 제가 끊임없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우량주라는 이름으로 물고 들어져가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도주로 가는 5G 종목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시죠.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장비주라든지요. 이 얼마나 무서운 수익입니까?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그죠? 한번 보시죠. 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갈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나요? KMW 이런 것들이 갈때 오늘은 조금씩은 좀 조정했죠. 그렇지만 오늘 현대자동차 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강하게 올라갔지만 더더욱 5G 카메라 종목들은 아직도 뭐 굉장합니다. 파워로직스, 그죠?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 다음에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 야, 이렇게 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한 개도 사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캠시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렌텍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엠시넥스. 그 다음에 파트론은 오늘 좀덜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하면서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90% 100%막 이렇게 나가는데 주도주는 한 개도 없고요. 대형주에 전부 다 물려가지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장이 가는지 어떤 업종 사이클에서 옮겨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천하면 그냥 간다. 그러면 더 볼까요?
더 볼까요? 자, 그런 스마트폰 껍데기 종목도 인탑스 오늘 조정받았나요? 예, 조정받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모베이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신고가 행진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갖거나 그 다음에 뭐를 가져야 돼요? 예,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가는지를 모르고요. 바닥 종목만 사서 여러분이 수익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가는 종목을 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하고 아 자동차가 나가니까 이것도 나갔죠? 도이치 모터스를 보시면 우리 의료원도 전문가님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저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무서워서 못 삽니다. 무서운 것보다 더 많이 나갔죠? 그랬더니 아 그때는 무서워서 못 샀는데 이제 뭔가가 종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템플턴이 업종 사이클이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간 게 뭐예요? 와이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고가 행진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모르면 결국은 수익을 끌어안지 못하고 전부 다 예 바닥에 있는 종목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두 대형 종목에 가서 쩔쩔매고 있고요. 그죠? 대형 종목이 돈을 벌었는데 우량주니까 괜찮을 거다. 한국전력 우량주 그죠? 기업이 망할 일 없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삼양사 그죠? 제일제당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고 있으니까 땅굴로 내려가는 종목만 붙들고 있어 손실이 커지고 커지질 않는 거예요. 주도주는 한 개도 잡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 전문가들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전부 뭐 바이오 종목 고점 찍은 종목들 매수 대형 우량주라고 붙들고 있는 종목 매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수익 안 납니다. 빨리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서 올바른 종목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은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다도 이제 G20 그 이번 달 말인가요? 네, G20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을 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들먹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서 다 팔고 어차피 중국은 중국대로에 이미 중국은 이번에 또 실적까지 오늘 4월 5월 달인가 실적이 또 수출 실적이 좀 나아졌다고 그러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쨌든 상당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그냥 끝날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죠? 거기다 금융 제재까지 미국에서는 가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힘들어지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우리는 중립주의로 가야 됩니다. 미국을 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을 편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죠? 정부는 정부고 민간 경제는 민간 경제로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중립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만약 최악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우리는 붙어야 될까요? 당연히 미국 쪽이 낫죠. 그것은 역사 이래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지난번에 사드 보복에서 봤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다 사드 보복 같은 그런 보복은 할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업종 사이클이 지금 이미 바이오 종목의 고점을 찍은 상황은 이미 몇 가지를 봐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고점, 그 다음에 신라젠 고점, 골드스미스인가요? 골드스미스 맞나? 아니 헬릭스 스미스인가요? 헬릭스 예.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고점 찍고 내려갔던 건데요. 이게 언제였죠? 예, 보면 이때가 지금 예. 1월 달 신라젠,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그다음에 전부 다 바이오 종목이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주도주 간 것이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종목을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50% 이상 손실 나서 고통스럽고 받고 있고요. 또 대형 우량주라고 해서 매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중소형 주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주를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거기에 납품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우리는 이미 매도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그런 종목보다 바닥에서 가는 종목, 굉장히 반등하는 종목 장비주들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간다. 또 하나, 대부분의 또 이제 투자자들이 잘 공부가 안 됐을 때 가는 것이 뭐냐면 ETF를 산다든지 무슨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로 실적 좋은 기업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신세계가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좋은 종목에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내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끊임없는 기관의 공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차 거래를 보면 예, 상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까지 조정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인내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조정하고 다시 만약 시장이 더 강세장으로 간다면 뭔가가 공매도가 멈출 수밖에 없고 다시 쇼커버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걸 얼마나 이겨냈을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비중을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봐서 제가 꼭대기 가서 산 사람이 꼭 있죠. 자, 공매 순위를 한번 보면, 자, 대차 1별을 보죠. 예, 인터내셔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공매도량의 대차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94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죠? 대차가 계속 늘어나고 상환은 오히려 줄고 있고 대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증감하고 있다. 이건 증감하고 있죠. 감소가 아니라 증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세력들이 역시 더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팔고 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지요. 그래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또 떨어진다고 빨리 본전 찾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방은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비중을 줄여서 30%를 팔, 고점에서 30, 만약 이런 경우에 고점에서 30%를 팔든지 50%를 팔고, 그죠? 50%나 30%를 팔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드디어 추세 전환할 때 매수 가담하는 건 좋지만, 떨어질 때 빨리 본전 찾고자 해서 물타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팁이고요. 절대로,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업황도 좋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 미국에서 멕시코의 관세 합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자동차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게 뭐였냐면,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기존의 이제 그 디젤 차라든지 이런 거 구매 제한을 했는데, 정책을 모두 폐지한다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자동차가 차차차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정책의 반영을 여러분이 일일이 따라댕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쁜 것보다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실적이 우월한 기업을 매수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형 우량주에 너무 몰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열심히 전해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화이팅 하시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